2030 부산 세계 방담회 유치를 위해 여성들이 힘을 모았습니다.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범여성추진협의회가 출범했는데요.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범여성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20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부산 지역 100여 개의 여성단체와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.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 부산이 한 번도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내년 초에 그 심사를 앞두고 부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반드시 우리 부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보 활동을 하고자 이번에 범여성추진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의 더 나은 미래와 인류 공동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범여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상 최고의 경제 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성의 에너지 결집과 지구적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. 여성의 힘으로 화이팅!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양입니다.